네, 13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3차 시도 이제 12차 시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했었던 레이아웃을 이어서 학습할 거고요. 네, 실습은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용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습은 중복 리니어 레이아웃을 실습을 진행할 거고,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10, 그 다음에 SDK 작업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완료되면 이 화면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오늘 이번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 삭제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일단은 중첩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아웃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 만들 때 여러분 이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마우스를 살짝 이렇게 바꾼, 지금 빼면서 한 건데, 이 밖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밖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아웃에 버튼을 두 개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아웃도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 세 번째 레이아웃에서도 버튼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아웃 버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바꿔주시고. 세 번째도 이렇게 동일하게 바꿔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랑 세 번째 레이아웃에는 버튼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 지금 첫 번째 레이아웃의 버튼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크기가 매치 페어런츠이기 때문에 이거 크기를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뭐지? 첫 번째 레이아웃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할수 있냐? 웹 컨텐츠 하면 두 번째 레이아웃이 보이게 되고, 웹 컨텐츠 하면 세 번째 레이아웃 것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서 하나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가중치를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가중치. 1. 첫 번째 거를 1로 하고, 두 번째 것도 1로 하고, 세 번째 것도 1로 할 시에는, 이게, 맞아요. 이 부분을 다 매치 페어런츠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레이아웃 웨이트가 정상 작동을 해요. 다 매치 페어런츠로 바꿔주시고, 레이아웃을 1로 하면,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이제 그래비티 값을 줘서, 얘네들을 센터로 이렇게 받쳐줄게요. 그 다음에 버튼 크기도 조정을 좀 해줄 거고요. 버튼 크기는 웹 컨텐츠. 그 다음에 버튼 크기가 웹 컨텐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버튼 크기 웹 컨텐츠로 바꾸시고, 버튼 크기 웹 컨텐츠로 바꾸시고,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고요.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비티, 센터, 이 친구도 그래비티 센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레이아웃, 두 번째 레이아웃, 세 번째 레이아웃이 크기가 똑같아요. 왜 동일하게 가냐? 가중치를 줬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을 매치 페어런트로,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가중치로 얘네들 셋을 지금 동일하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주면 좀더 보기 편하게, 아이고, 좀더 보기 편하게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좀 줘볼까요? 이 친구는 파란색으로 주고, 친구는 초록색으로 줘볼게요. 이러면 확실히 지금 구분이 되죠? 지금 구분이 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중치에 대한
개념을 익히셨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 추가 작업을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막 이렇게 해서 좀 중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버티컬로 두 개를 만들고 이 버티컬 안에 호리존탈에 넣어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리존탈 안에 뭐 버티컬이랑 버티컬 하나 넣고 이 버티컬 안에 뭐 레이아웃을 뭐두개 정도 넣고 첫 번째 이제 제일 크게 감싸는 두 개의 레이아웃에 가중치를 동일하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레이아웃이 반반이 된게 보이시죠? 이 색상을 넣을게요. 좀 보기 편하게 색상을 넣고 뭐 여기 순서대로 갈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두 번째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들도 가중치 값을 동일하게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는 지금 반반이 나눠진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에게도 색상을 줘야겠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색상을 변경을 해주고 요 안에 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밖으로 빼서 이 밖으로 빼서 이 친구들한테도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면 지금 또 여기 또 반반이 생겼죠? 이 친구들 색상을 또 변경해 볼게요. 제가 뭐 이렇게 변경하고 그러면은 지금 뭐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될수 있다. 요 밑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도 가중치를 또 동일하게 부여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도 이렇게 레이아웃을 두 개를 넣고, 이 친구들한테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두 개가 되죠. 여기도 색상을 변경해야겠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친구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색상을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레이아웃이 좀 약간 어지럽긴 한데, 레이아웃이 이렇게 중첩돼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첩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 정도로 이제 가중치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이 정도면 중첩 리니어 레이아웃 실습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실습은 렐러티브 레이아웃 실습을 할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11 SDK 작업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다 준비를 하셨으면 이 화면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이번에는 Relative Layout을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Relative Layout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그렇게 따로 설정할 건 없고요. 디자인 탭에 들어가셔서 버튼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버튼이 겹쳐지죠? 리니어 레이아웃과 다르게. 여기는 Relative Layout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되냐? 이제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츠 탑 부모의 위쪽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얼라인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운데로 보내줘야 가운데로 봐야 보이겠죠? 수직의 가운데로 가고 이제 부모의 거길 뭐지?
이게 부모의 가운데로 가겠다는 뜻이고요. Align parents top. 그러니까 parents의 top. 부모의 위쪽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center horizontal. 여기서 이제 좌우로 정렬했을 때그 중에 가운데로 가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왼쪽으로 보내야겠죠. Align parents left 해서 왼쪽으로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얘는 이제 수직으로 정렬했을 때 좌측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또 이제 아예 중심으로 하나 가게 만들어야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친구는 이제 Align Parents Right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 거고요. 센터 버티컬로 해서 이쪽 여기로 가게 만들 거고요. 다섯 번째 친구는 그러면은 밑으로 가야겠죠? Align Parents Bottom으로 가고 이 친구는 센터 호리젠탈로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좀 약간 바꿔가 약간 보기 편하게 하려면 여기서 left 다음에 center 다음에 right 다음에 botto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버튼들을 상대적으로 배치를 했죠, 지금.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것은 얘네는 이제 부모를 기준으로 배치를 했는데 부모를 기준으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위젯을 기준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제 기준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 200dp 정도 이 친구도 200dp 정도 하고 나머진 다 지울게요. 이 친구가 이제 그딱 그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고 버튼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이제 기준점을 좀 얼라인 탑 해서 이 친구 아이디 값을 살짝 수정을 할까요? 베이스 기준이니까 베이스로 가고 그다음에 얼라인 탑 그다음에 여기서 베이스를 베이스에 윗선으로 가겠다. 근데 left of 그리고 left of 근데 베이스의 왼쪽 기준으로 가겠다. 지금 왼쪽에 붙었죠? 탑선에 붙어 있다가 왼쪽으로 붙었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above 베이스에 탑이라는 것은 여기 이 선에 붙는 거고요. 어버브는 아예 위로 가는 겁니다. 아예 위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이 실습이 끝나면은 사진을 첨부를 해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크게 사용할 일은 없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이 친구는 얼라인 레프트를 해서 베이스에 얼라인 레프트를 해서 이 위로 가겠다. 지금 속성을 두 개씩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실습이 끝나면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동일하게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Align Right 얘는 베이스에 Align Right 이쪽 선으로 가겠다. 이게 Align Left 선이고 이게 Align Right 선이에요. 지금 여기가 Align Left 선, 여기가 Align Right 선. 그리고 나는 이 친구의 밑으로 가겠다.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Relative layou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게 레이아웃 기준이 아닌 다른 위젯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Relative layout 실습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좀더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실습을 막 진행하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실습을 진행하면 속성을 막두개 엮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어려우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뭐 좌우 정렬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위젯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를 보여 그 사진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준 위젯의 위로 아예 위로 가고 싶을 땐 어버브, 아예 밑으로 가고 싶을 땐 빌로우. 기준 위젯의 아예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땐 to left of, 기준 위젯의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땐 to right of. 만약에 기준 위젯의 왼쪽 위쪽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to left of와 align top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 위젯의 이제 아예 좌측으로 가고 싶다. 그럼 align baseline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위젯의 좌측 하단으로 가고 싶다. 그럼 to left of와 align bottom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동일하게 상단에 좌측으로 가고 싶다. 그럼 above와 align left를 사용하면 되고요. 상단에 우측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above와 align right를 같이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기준 위젯의 오른쪽으로 가고 싶 오른쪽 상단으로 가고 싶다. 그럼 to right of와 align top 동일하게 to right of align baseline to right of align bottom 해서 이제 중단 하단으로 갈수 있고 밑으로 가고 싶다. 그럼 below랑 근데 이제 좌측 하단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얼라인 레프트와 빌로우 같이 쓰면 되고요. 동일하게 우측 하단으로 가고 싶으면 얼라인 라이트와 빌로우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제 실습을 하면서 봤던 기준 레이아웃에다가 여러 가지 실험해 보시면서 같이 이제 속성들 엮어 가면서 해 보시는 게 그래도 이해는 좀더 빠르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사진으로 몇 가지 실습을 하고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사진 파일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실습은 테이블 레이아웃을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테이블 레이아웃 경우는, 같은 경우는 약간 표 형식이에요. 표 형식, 약간 엑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12, SDK 작업은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작업을 다 끝내시면 이 화면이 딱 나오면 되고, 여기서 저희는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제 실습을 하는 걸살 거니까,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지우시고, 테이블 레이아웃도 동일하게 오리엔테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오시면, 여기 레이아웃에 테이블 로우가 있어요. 로우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버튼을 하나, 여긴 하나, 두 번째 테이블 로우엔 두 개, 세 번째 테이블 로우엔 세 개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약간 테이블 레이아웃에서 어떤 속성을 줄 거냐. 이제, 스크래치 컬럼스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치 컬럼스는 이거를 여기에다가 별표를 입력하면 이 버튼의 크기가 일정하게 이제 맞춰지거든요. 이 버튼의 크기가. 그러니까, 테이블 로우에 꽉찰수 있게 일정하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열을 변경해 줄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0번 열, 이제 0번 컬럼, 1번 컬럼, 2번 컬럼인데, 이 친구는 1번 컬럼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로 가겠죠? 그다음에 이 약간 지금 이름을 조금 변경해서 할까요? 좀 보기 편하게 A, B, C, D, E, F 이렇게 변경을 할 거고 B에는 이두 칸을 차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D, E의 크기를 B 하나가 차지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레이아웃 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건데, 레이아웃 스팬이라는 것을 2를 줄 거예요. 그럼 나는 이 2를 주게 되면 B는, 아, 난두 칸을 차지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게 A에는
컬럼을 변경해 주었고요. 그러니까 컬럼을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인데 뭐 2번을 변경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2번 변경 오른쪽 가고 1번으로 가서 지금 가운데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스팬을 2로 변경을 해서 지금 두 칸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C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 B가 두칸 차지했기 때문에 C가 한칸 뒤로 밀려난 거고요. 뭐 D, E, F는 그냥 냅둔 겁니다. 뭐 그냥 테이블 로우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체크를 한번 더 해볼까요? 친구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G로 만들어서 컬럼을 이 친구는 저 끝으로 보내고요. 테이블 로우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확인을 해보면 버튼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다음에 친구는 H 했을 때이 친구는 나는 세 칸을 다 차지하고 싶어. 이러면 이 친구는 세 칸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뭐 약간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약간 어떤 식으로도 할수 있냐 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은 I 지금은 J로 만들고 이 친구는 동일한데 J를 두 번째 컬럼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B는 이렇게도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렇게 테이블 로우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위젯들을 배치를 해서 약간 좀 약간 표처럼 정렬을 할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아마 이 다음 실습으로는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용한 계산기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것도 어렵지 않게 이게 배치하는 법을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번 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